와, 돈낼 데가 없어. 걱정 안 되면 여기 마이너는 스토커터 더 넣어줄게요. 이 상태는 지금 안 되고. 여기 보세요. 노란 거. 닭님들이 죽고 있어요, 지금. 닭들이 지금 죽고 있어요. 19마리 줄었어요, 지금. 기분이다. 빌더도 8명. 그리고 지금 돌이 없죠, 돌. 이제 돌좀 캐오게. 인구 폭발인데? 갑자기? 빌드 너무 많이 했다. 빌드 6명. 6명. 그리고 이제 슬슬 제가 계약했던 대로 요거. 포레스러지랑 세트 있죠? 게더러까지 여기다 더 지어주겠습니다. 이쪽에 포레스러지 먼저. 이쪽은 조금 울창하지 않은 덴데, 여기 강이 있어서.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게더러도 이렇게 지어주고. 됐죠? 지어졌고. 그리고 헌팅 필요한가? 헌팅 캐빈도 이렇게 지어줄게요. 그리고 길을 깔아줘야겠죠? 길을 이쁘게 이렇게 깔아줄게요. 닭이 10마리까지. 이거 몰살당하겠는데? 그때 아까보다 좀 연해진 게더 이젠 퍼지진 않을 것 같고요. 다행히 이쪽에 퍼졌으면 다 죽었을 텐데 이쪽에만 퍼졌어요. 살았고요. 그래서 자, 우디랑 석탄 사죠. 다 우디랑 석탄 올드 좀 사고. 그래서 이거 사서 돌로 술로 제가 코트 하나, 코트 10벌, 5벌. 네, 딱 되네요. 이렇게 살게요. 이거 닭 다시 사야겠네. 전멸당했는데.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일을 안 해서 빼주면 되나? 그러면 제가 여기다 한번, 여기다가 조그맣게 짓고요. 이쪽에다 줄까? 이쪽에다가. 또 옮으면 안 되잖아. 멀리 한번 접어야지. 짓고요. 이쪽으로 한번 이쪽으로 옮겨볼게요. 지금 이게, 다 죽었어. 다 죽어가. 말도 안 돼. 내 닭들. 자, 인구는 131명. 순식간에 150명까지 되겠는데? 닭두 마디. 한 마리. 다 죽었어, 닭. 내 닭. 내 닭.
닭들이 사망했습니다. 닭이 전멸했습니다. 아, 내 닭.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보시는 분이 계시면 병충해 놔뒀더니 다 죽었거든요 지금. 병충해 막는 법 한번 주세요. 옮기면 될것 같기도 한데 글쎄 이게 무서워서 이쪽으로 못 옮겼어요. 왜냐면 다 옮겨갈까봐. 자 소농사 비프 200개야 겨우. 한 마리당 200원이야. 200개야. 소는 별로 안 좋네요. 소는 별로 안 좋네. 양이 좋네. 양이 짱이네. 양이랑 닭이 짱일 텐데 닭이 죽었으니 이건 다 죽었더니 없어졌어요 병이. 일단 그냥 놔둘게요 혹시 모르니까. 아다 죽었네. 병충해 막는 법 알려주세요. 병충해 막는 법. 자, 현재 인구는 129명. 그리고 식량 자체는 오히려 조금보다 더 늘었네. 늘었고. 연료도 넉넉히 있고, 툴도 넉넉히 있고요. 옷도 있고, 알코올은 아까 좀 팔아서 소비가 좀 있고. 푸드 자체는 이렇게 상승세고요. 인구도 그렇고. 노매드가 두번 왔는데, 별로.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제가 다 버텼습니다. 다 흡수했어요, 완벽하게. 그 이쪽에는 농사를 짓고 있는데 도로를 또 지어줘야겠죠? 도로를. 이렇게 언덕 있는 거는 돌아가야 되나? 다비 한번 줘볼까, 다비? 돌길? 터널? 안 되네요. 돌아가야겠네. 아, 이렇게 많이 놓는 게 좋진 않네. 다 전멸해버리면, 글쎄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글쎄요. 그리고, 바이오드가 1000개 리미트 됐고, 그냥 놔둘게요. 그럼 나무가 좀덜 소비되겠지. 1000개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모자라는 게 돌이 없고, 돌이 없네요, 돌. 돌이 문제네. 돌이 좀 왔으면 좋은데. 이쪽에 한번 돌을, 스톤을. 이게 다 스톤일 거 아닙니까? 스톤을 일단 켤게요. 자, 또 배가 오셨네. 돌! 아, 이상한 거. 콘치아. 콘씨앗은 뭐 개불콘 씨앗이야. 됐습니다. 됐고 닭이나 다시 좀 닭이나 아니면 돌 사오면 좋겠네. 아 이거 그리고 병충해 걸렸을 때싹 잡아먹으면 어차피 다 죽는 거싹 잡아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 만약에 60명 있었으면 이렇게 쫙 발을 딱 내려갖고 다 잡아먹는 거야. 어때요? 두 마리 정도 이쪽으로 옮겨놓고. 괜찮은 방법 같은데. 그게 정답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엔. 딱 걸렸을 때, 반 잘라서 일로 옮겨놓고, 아니면은 이렇게 엠프티로 비워놓고, 그래도 남아있는 애들 있으면 딱 잡아서 고기로 해버리면 될것 같은데요. 이쪽에 안 걸린 게 다, 이쪽 걸렸으면 다 옮겨갔을 텐데, 외딴 곳에 걸려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소가, 효율이 안 좋습니다. 소가 그냥 소 하나에 뭐 비프가 뭐 2000, 막 이렇게 될줄 알았더니 200, 달랑 200이고요. 효율이 안 좋고 오히려 이게 나아요. 양이 짱입니다. 양이. 이쪽에다가 소들 하나 더, 소농사를 하나 더 지어줄게요. 소디를 이렇게 해서
아이 각을 맞추려니까 힘들어 힘들어. 각을 딱 맞춰서 됐죠? 도로도 딱 해줘야 되니까 도로도 힘들고 도로를 이렇게. 자 그리고 헌팅 캐빈이 도를 좀 캐고 있나? 돌 캐는 사람이 없어. 돌 캐는 사람이 없어. 캐고 있네요. 현재 행복도 5, 그리고 건강도 5, 인구는 129. 이 정도입니다. 치킨님이 많이 사망하셨지만, 일단 먹거리가 많으니까. 푸드 자체도 왔다 갔다 하네요. 2800, 2100,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아, 지금 멀리 갔다 오니까 배고프네, 사람들이. 지금 멀리 캐놓기를 시켜놨거든요. 돌 캐오라고. 그랬더니 지금 배고파서 지금 헐레벌떡 뛰어와서 밥 먹고 있습니다. 배가 많이 고프시죠? 캐오란 돌은 안 캐오고 밥을 먹고 있어요, 지금. 이쪽을 좀 캐오라 그럴까? 이쪽을 이쪽이 이것도 스톤이죠? 스톤 이렇게 여기 사람들 가는 거 보이시나요? 우르르 가죠 우르르. 물 가는데 많이 못 캐요. 배고파서. 잠시만요. 캐긴 캤네. 우드커터. 그쵸? 두 번 휘두르고 배고프다고 다시 오고 있어. 이거 안 돼. 이거는 여기 있던 일 다 취소해. 취소. 취소. 효율이 너무 떨어져. 너무 멀어갖고요. 사람들이 두 번 곡괭이질 하고 그냥 다시 지금 집에 오고 있어요. 밥 먹으려고. 이거 캐놓은 건 좀 옮겨줬으면 좋은데. 너무 멀어도 문제네. 돈은 어차피 사야 되니까 사서 씁시다. 일 시킨 건 지금 막 배고파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자 이쪽도 좀 깔끔하게 좀 벌목 좀 하고요. 오늘은 치킨 먹을 수 있었는데 사망했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치킨들이 인구 132명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요 닭은 다시 사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배고픈 애들이 있는데 잠깐 왔다갔다 하느라 배가 고픈 것 같고 지금 나무도 엄청 많고요. 이제 석탄도 좀 있고 지금 돌이랑 철 지금 그거는 상인이 오길 기다려야겠죠. 이쪽 농장 14%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133명. 이번 겨울 지나고 한번 소비량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도구들이랑 옷이랑 맞춰보셨네. 자 석탄 아니 철
철돌, 철돌, 철돌. 아, 쓰잘데기 없는 것도. 철돌을 갖고 오셔야 되는데. 쓰잘데기 없는 거 갖고 오셨네. 자, 디스미스 해주고. 이쪽도 짓느냐고 지금 분주히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일꾼이 너무 남아 돌아서 파머 27명 풀로 채워줬고요. 빌더는 6명, 나머지는 다 풀로 채워준 상태고요. 마이너 스턴커트도 좀 넣어줄까요? 한 3명씩만 넣어줄까요? 이렇게. 원래 여기 지금 안 썼었거든요. 왜냐면 생산량이 너무 적어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일을 안 시켜줬는데, 혹시 모르니까 지금 넣어줬습니다. 지금 일꾼이 너무 많거든요. 나중에 저기 게더랑 헌팅 다 지면은 거기다 여기 빼서 넣어주면 되니까. 자, 지금 겨울이 왔고 소도 잘 크고 있고, 비프가 1000. 비프가 좋긴 좋네. 보시면은 200 정도 갖고 와서 아 별로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1000개, 1000개 식량 1000개 생산한 거면은 괜찮죠. 이쪽도 1300. 효율은 좀 비슷한 것 같아 생각에는. 그래도 역시 양이랑 닭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도 소도 의외로 많이, 한 2000 정도 되면은 좋은데. 그리고 가죽이 나오는 거 자체가 좋긴 하네요. 가죽도 나오고. 자, 학교는 18, 스튜던트 18명. 이게 20개가 아마 이게 리미트가 20명일 거예요. 그럼 20명 차게 되면은 이쪽에 학교를 더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130명 줄었네. 이쪽에는 또 이쪽에도 사과 농장을 하나 또 짓고 있습니다. 사과 두 개예요. 이쪽도 좀 둘러서 쏴줄까요? 채취를 해준 다음에 자, 농장도 짓고 있고. 냉해를 입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집이 멀어서 그런 것 같은데. 너 멀리 있어서 추워요. 지금 따뜻한 곳을 찾고 있어. 추워서요. 따뜻한 곳을 찾고 있대요. 그럼 근처 아무 집이나 들어가면은 몸을 녹일 수가 있는 메커니즘인 것 같아. 꼭 집에 안 가도요. 보시면 잠깐 이 집에 들어갔다 오거든요. 가까운 집에. 그렇네요. 그럼 이쪽에 근처에다가 건물 다 짓잖아요. 그럼 이쪽에다가도 가까이에, 이쪽 그 가까이에 시장이, 아무래도 시장 안에는 있어야 되니까 요정도쯤에 집을 한 두 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돌 생산 좀 더 늘었네. 아무래도 채석장에 사람을 넣어줬더니 좀 늘었고요. 생산량이. 이쪽 술집은 애플로 만들고 있고. 아, 배가 왔네요. 자, 외쳐 돌, 외쳐 철. 포테이토 필요 없는데. 포테이토 이게 꽤 올 때 보면은 배가 한 네 종류. 이젠 씨앗 있는, 씨앗 파는 배가 있고요. 이제 재료 파는 배가 있고, 이제 다 파는 배가 있고, 이제 가축 파는 배,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이 차례대로 이렇게 또 오는데. 이제는 제 생각에 좀 맵이 좀 작고 이제 자원이 많이 무역이 필요하다 싶으면 이 트레이딩 포트 있죠. 이거를 더 늘려야 됩니다. 3개나 4개 정도. 물론 인구수가 그때마다 한 명씩 더 들어가겠지만 지금 이렇게 두 명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조금 더디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포트를 더 지어서 더 많이 올 수 있게끔.
그럼 밑에다 하나 더 지어줄까요? 테든포트. 이쪽에 다 개발됐네. 그럼 테든포트를 하나 더 지을게요. 여기다가. 이게 각이 잘안 나와서 찍기가 힘듭니다, 좀. 각이 안 나와, 각이. 여기 이 정도? 조금 트랙부터 찍고, 빌드 열심히 이어줄게요, 이렇게. 돌도 키링 돌인가요? 돌좀 키우게 시켜야지. 그게 아니네. 철. 이거 집 상황을 좀 볼게요. 집이, 애들이 많이 있네. 그럼 여기다가, 시장 안에다가, 거미 안에다가, 돌집을 두 군데 지어 놓겠습니다. 툴도 1000개 꽉 찼네. 툴이 로그가 없어서 안 되고. 쪼다 졌나요? 농장? 농장 아직이야? 빌더가 좀 모자르네. 빌더 6명이나 있는데. 놔둬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쪽에서도 많이 생산되고 있고요. 이렇게 또 이쪽도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쪽은 좀 나무, 이 돌이 있어서 조금 손해 볼것 같은데, 범위가요. 자, 지금 여름이 왔으니까 한번 소모량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인구는 134명이고, 옷은 다 입고 있네. 문명 사회답게 다 입고 있고, 교육률은 72%.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연료는 아직 몇은 있고, 툴 사용량이 많아졌어요. 툴 사용량이 많아졌고, 58. 이건 1년 더 볼게요. 1년 더 상황을 지켜보고, 푸드는 아직 1000개 정도 앞서 있고, 옷도 그렇고, 옷도 괜찮고. 이 툴을 좀 유심히 봐야겠네요. 툴 소비량을. 이 블랙스미스에서 만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철이 생산이 안 되면요, 툴을 좀못 만들겠죠? 그러면 이제 툴이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지금 750개 있는데, 이미 또 1000회로 해놨는데, 이쪽도 먼저 우선순위 좀 지정해 줄까요? 우선순위에서. 빌더가 좀 여기 빨리 와서 여기 지어줬으면 좋겠고. 여기 사과나무 이탈섰네요. 사과나무도 2개. 이것도 학교도요, 이제 거의 초등 교육이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칠드런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 이제 심시티처럼 이제 고등학교도 만들고 대학교도 만들고 이렇게 되면은 게임이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은. 자, 뭐 갖고 왔나? 계란, 양배추. 이 사람 신용품 상인인 것 같아요. 신용품 상인 제가 하나도 안 지정해줬죠? 이 사람도 그냥 보내고. 이쪽에 이제 트레이딩 포털 하나 더 지었으니까, 이쪽으로도 아마 더올 거예요. 돌이랑 철이 많이 들어가긴 하네요, 트레이딩 포털. 묘지도 어느새 60짜리도 46명까지 찼고요. 다행인 거는 이제 묘지도 이젠 여기 꽉 차도 이젠 몇년 지나면은 여기에서 없어집니다, 묘지가. 남은 거 이제 화장을 시키나 봐요. 그러니까 없어지겠죠? 자, 투니 모자 빼고.
재료 보시면 스톡 보시면 꽉꽉 찼죠? 지금 나무로 꽉꽉 차 있고 스톡팔도 하나 좀 더 줄여줘야 될 것 같아요. 거의 풀차 가는데 스토리지도 아까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꽉꽉 차 있고 연료가 2000개 풀 찼는데 그냥 놔두겠습니다. 2000개 정도면은 아직 여유가 있는 거니까 놔두고요. 자, 수확이 여념이 없죠. 농부들이 부지런히 수확하고 있고요. 좀 이렇게 농사 짓고 있고 여기 다 됐네. 그럼 이쪽을 잠깐 쉬게 하고요. 여기를 일하게 할게요. 여기를 소를 하게 해서 여기 있는 소를 스피릿에서 나눌게요.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소 절반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보이시죠? 소들이. 아, 귀여워라. 강아지 같아. 이렇게 갈색 강아지. 이동했죠? 10마리가 이동했습니다. 생산하던 게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새끼를 치겠죠. 더 이제 생산량이 2배 이런 식이에요. 아이, 이 닭만 있었어도 닭 벌써 좀 하나 늘려주는데 대 목장이 완성이 됐고요. 보시면 이쪽 스토리지 보시면 뭐 어마어마하죠. 고기에 사과에 양모에. 자, 아 여기 자꾸 이것만 오네. 또 이 신료품 상에 오셨네. 또 디스미스 해줄게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오는 것 같아요 얘네들도. 한 번은 뭐 신료품 왔으면은 딴 게 오고 이래야 되는데 재수 없으면 이제 계속 신료품 상에만 계속 올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원을 못 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트레이딩 포트를 많이 지어서 자원을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우선순위도 없고. 자, 겨울이 왔고 이때 툴 한번 또 한번 좀 봐줘야 되겠네. 학교가 다 찼네요. 20명 빨리 학교를 만들어 줄게요. 학교가 급하니까. 자, 스쿨하우스. 또 교육열이 저희가 높잖아요, 학구열이. 그러니까 스쿨하우스를 여기 과수원 앞에다가, 이쁘죠? 과수원 앞에다가 이렇게 지어줄게요. 여기 또 우선순위 해줘야겠다. 학교가 급하니까 학교 먼저 지어라. 이렇게 우선순위 해주고. 뭐야, 풀인가요? 여기 꽉 찼네. 프로덕션. 아, 푸드가 꽉 찼어. 3천 오버됐네. 와, 3만이 오버됐습니다. 지금 5만에 줄게. 5만까지. 자, 5만까지 눌러줬어요. 지금 자원이 너무 캐다 못해서 오버가 됐습니다. 지금 3만이 모자랄 정도예요 지금 상황은. 굶어 죽을 일은 잘 없을 것 같은데 이젠. 시티즌 142명이고요 오늘 200명 오늘 한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량 보시면 겨울에도 많이 차고 지금 게더러에서도 데려와서 식량 생산이 겨울인데도 있습니다. 조금씩 올라가죠 겨울인데도. 그리고 툴은 지금 33개 생산했네. 74개 사용했고 투디야 뭐 이제 한번 오면은 이 상인이 철 한번 갖고 오면은 그거 갖고 이제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소들도 양소 실질적인 이제 어덜트는 100명 딱 됐고요. 이제 학생들 19명 그리고
7 대단이 22명 이렇게 해서 140명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학교를 짓는데 뭐가 모자른가? 돌철 모자르네. 그럼 여기서 이걸 철을 네, 석탄을 생산하지 않고요, 철 생산하게 할게요. 철 생산하게 하니 그리고 여긴 돌 밀도 캐네. 여기 밀이 생산이 있죠. 밀 40 요즘 40 생산돼 있고 철은 90개 정도 생산이 되네요. 철은 90개면 괜찮죠. 석탄이 첫이아니라 이건 돌인가요? 한번 볼게요. 돌인가? 돌 아니네. 철이네. 철 좀 캐오고. 아, 돌을 캐와야 되는데. 여기 돌 좀. 돌 좀 모아볼게요, 여기. 그리고 이쪽 뒤에도. 여기도 조금 개발해주고. 이쪽도 돌밭이네. 철 좀 캐고 돌 캐고 지금 가용인원이 많으니까 포레스터 마스터 넣어주고 헌터도 넣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두 명 남겨놓고 넣어줄게요. 이번 제발 철 석탄. 아, 이상 갖고 오셨네. 또 필요 없죠. 필요 없는데 자꾸 이 똑같은 상인만 오네. 디스미스. 툴 소모가 좀 있네요. 툴 소모가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고 지금 18개, 12개 이 정도. 이 마이너스랑 제 생각에도 스톤커터가 이제 힘든 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툴 소비가 많은 것 같아. 정확히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둘을 아무래도 안되겠으면 줄여줄게요. 줄여주고 한명 줄여주고 딴데 더 넣을게요. 베더러한테 넣을게요.